깊은 밤 초이스 이정령이 준비한 또 다른 만남. 에로 배우들의 화려한 외출. 영화 밖에서 만나본 그녀들의 색다른 일상. 지금부터 쫓아가 볼까요? 연출자 전격 기소. 배우들의 전라 연기. 94년 초연 당시 충격적인 성희 대응으로 외설 논란을 빚었던 미란다. 그 화제의 연극 미란다가 2007년 새롭게 부활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에로 배우 엄다혜. 그녀의 새로운 도전 무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연극 공연 전 준비가 한창인 오늘의 주인공 다혜 씨. 피곤하면은 좀 잠도 자고요. 메이크업도 하고 고치고.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2002년도 때 아키코상의 김작곡 여기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이 내린 사랑 미란다 두 번째 콜렉터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그 미대생 여자를 혼자서 짝사랑을 하게 된 나머지 여자를 납치를 해서 강경을 해서 그러니까 사이코적인 인물이죠. 콜렉터란 이해할 수 없는. 자, 개봉 박두. 드디어 공개되는 화제의 연극 미란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난 네가 누군지 잘 알아. 톰은? 저도 약속할게요. 당신 날 보내준다면, 당신이 만나려면 언제든지 당신과 만나줄게요. 나한테 못 봤어. 꼭 그렇지만은 않아. 아니요, 당신은 날 채집했어. 당신이 집에 가둬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와서 날 표본 취급하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지. 날이 갈수록 관객들의 호응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특히 남자분들. 근데 지금은 여자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자들끼리도 오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끝나고 나면 박수의 호응도가 너무 휘파람까지만 불어주시고 이러고. 자신감, 발성도 좀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연기력. 그냥 연기 많이 들어온다면 해보고 싶어요. 다혜 씨 꼭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곳은 또 어딜까요? 거기서 아, 또 다른 주인공 주리 씨군요. 메이크업도 특별히 신경 쓰시고. 근데 의상이 이거. 주리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동호회 누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막 컨셉은 어떤 거예요 오늘? 섹시. 그러면 속옷을 갈아입을게요. 야, 너무 섹시하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자, 기대하세요. 주리 씨의 색다른 모습. 어떠십니까? 섹시한 매력이 철철 넘치죠? 영화 촬영이랑 한국집 촬영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영화는 일단 대본 외워야 되죠. 그리고 의상 연결 같은 거 신경 써야 되죠. 근데 사진은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냥 포즈만 취해주면 되니까. 포즈를 연습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오히려 연습하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리 씨가 입어야 할 의상인가 보군요. 의상을 몇 번 정도 갈아입어요? 몰라. 이번엔 더욱 과감해진 포즈의 주리. 으아, 난 그 자세가 제일 좋더라.
뭐 화보 촬영을 할 때 뭐 이상한 포즈나 이런 것만 요구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아예 손으로 가리지도 말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달라고. 그냥 저는 말을 안 들어요.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포즈. 아 못해요 막 이러면은 아 해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능글맞게 막 그러니까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면은 아 무시하는구나 이러고 안 시켜요. 저는 꽃밭에서 촬영을 많이 했어요. 벌이랑 막 모기 막 이런 벌레들 있잖아요. 걔네들 막 이렇게 개미들 막 있는데 막 누워서 찍고. 주리 씨만의 매력은 뭘까요? 승가? 몸에 비해서 좀 돼요. 지금 하는 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로 영화방 또 다른 세계에서 남다른 매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그녀들만의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 정말 그 다방면에서 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 일단 그 연극이나 누드화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그 영화하고 영화, 화보, 연극 같은 거 했을 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전 처음에 울었어요. 정말로? 네. 배드신을 하긴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처음이니까. 감독님이 넌 남자친구를 할 때 너는 어 마네킹이냐고 막 무안을 주니까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울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콩팥 처음 하고 울었어요. 콩팥이 아파갖고 울은 거 아니에요? 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우리 집 다 울었다. 수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처음에 딱 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잠수교에서 촬영한 게 첫 촬영이었고. 그래요? 정말 창피했겠다. 그때 촬영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못 도망친 이유가 예. 먼저 돈을 받아서. 그것도 중요해요. 미리 아니요.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만약 그거 하고 나서 미리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만둘 수도 있었잖아요. 크게 땡겼거든요. 우리도 크게 계약금 뭔가... 받으면 이거 위약금이 보통이 아니잖아. 세 배예요. 저분이 그 큰 돈을 주신 분인가요? 그만 풀어줘요, 막 이렇게. 풀어줄 것도 아니야? 공연이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좀 짓궂은 남자 팬들 막 있을 것 같아. 우리 LG처럼 막 아, 이렇게 쳐다보고. 뭘 내가 뭘 쳐다봐요? 왜 그래? 뭐 시끄럽게 보면서. 아, 그런 적 있었어요. 예. 기억에 남는 거 뭐. 어떤 남자 한 분인데요.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맨 앞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야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앞좌석은요. 네. 근데 연기를 막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휴닉해서 대사할 때요. 대사할 때는 계속 이러고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배드신 장면이 나오고 네. 제가 이제 막 연출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집중을 하시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예, 네, 몰입을 하시고. 네. 근데 또 대사 나올 때 계속 그 숨소리 있잖아요. 한숨 소리. 네. 그 배드신 나올 때만 몰입해서. 근데 그거는 남자들 거의 반 이상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에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볼 필요 없어. 하는 장면만 골라서 직접 쓰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아 이거 별론데 하고 막 그쪽으로 다시 넘기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니. 정말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성인 영화 그 에러 영화들이 굉장히 그 저속한 영화다라는 표현을 받 그런 표현을 듣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LJ가 얘기한 부분 이런 거 정말 에러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 성인 영화를 볼 때 잘 고르는 법이나 보는 방법 좀 저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리 언니나 예. 다혜 언니나 저 나오는 작품은 예. A급이에요. 아 그래요? 골라보시면은 제가 그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뭐 제목만 보고 고르는 방법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이 좀 엽기스러운 거 강렬하고 뭐 옛날에 그것도 뭐 까베기 부인 뭐 꼬였네 예. 만두 부인 소토전네 뭐 예. 그런 게 좀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런 소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목이 뭐 아, 제가 찍었던 영화인데요. 누나 길들이기 2 있거든요. 예? 누나 길들이기 2요. 아, 누나 길들이기 2. 그게 1, 2, 3까지 나왔는데, 예. 그게 너무 코믹적으로 잘 찍었어요. 도둑이 와갖고, 여자를. 예. 예. 감독님이, 복만대 감독님. 아, 아니요, 말이 사실 안 돼요. 복만대. 들어본 것 같아. 아세요? 아, 봤죠. 그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누나 너무 길들이요. 왜 누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뭘?
저번에 하던 거 계속 할까? 준희 씨는 어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영화 저는 언니랑 좀 생각이 틀린 게 예. 제목이 너무 거창한 거는 예. 좀 내용이 되게 시시하고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뭐. 간단하면서 두 부부 합체 막 이런 거. 자기 거 표현하는 패러디한 장면 귀신. 웃기다 그거. 아,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해 본 것 중에는 가게 주인 추천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절대 빨리 감기로 보지 마라. 왜냐면 그 작품의 내용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다혜 씨, 그 비교적 다혜 씨는 오랜 동안 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혜 씨가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성인 영화에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스페인 포르노 영화제 리포트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이렇게 포르노 영화제가 맞아요. 굉장히 큰 그 팬들도 많고 예,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시상식도 하고 저희 나라에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선입감. 선입다. 선입 배우다. 그러니까 좀 투자를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예쁘게 찍었으면 그런 게 좀 아쉬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죠. 성인 영화 배우들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남성분들도 막 네. 그것만 골라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더 그걸 좀 더 높은 문화를 갖다 더 좀 저속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지금 봐도 프로페셔널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걸 항상 지금도 카메라를 이렇게 도는데 네. 딱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지금 이렇게 있잖아, 가르마를. 그래서 자기 일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네. 아주 당차 보여서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뭐 질문들 있으시죠?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이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를 좀 처음엔 좀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을 거야, 솔직히. 어떠셨는지. 저는 부모님이 옛날에 한번 걸렸었어요. 했던 거를 걸렸는데 네.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같이 사는 남자친구는 알고 있는데 말은 했죠, 남자친구한테. 말은 예. 했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은근히 이렇게 애무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럼 뭐 지금 이 방송이 나간다면은 부모님이 보실 텐데 그럼 아시게 되실 텐데 밤늦게는 안 보세요. 아, 그래요? 아, 집에 케이블 끊어버려요, 그냥. 아, 케이블이 안 나와.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또 아시게 되신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는 당당하게 말해야죠.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그 부모님께 그 엄마, 이것도 하나의 당당한 문화라고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몰아 세우지만 말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다혜 씨. 처음에는 막, 너 호주에서 파겠다. 네. 내가 이제 동네 창피해가지고. 저 부모님 쪽에서는? 예, 막 난리가 났었죠, 처음에는. 근데 제가 많이 설득을 시켰어요. 이것도 하나의 일이고. 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니까 네? 좋게 봐달라고 하니까 엄마 그래, 네가 좋아서 하는 일 얘기 안 하겠다. 다혜 씨는 이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프로라는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하실 것 같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하실 여건이 되실 때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 우리 다혜 씨도 그 부모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엄마한테 잘해드릴게요. 아니, 다혜 씨는 엄마한테도 얘기하는데 항상 잘생겼어요. 약간 기회. 직업병 나왔어, 넣어놨어. 마지막으로 저 우리 세 분, 앞으로 네. 그 또 이 영화 말고 뭐 영화 찍는 거 말고 다른 계획이 있거나. 저는 좀 활동을 더 해서 네. 일본 시장을 한번 나가서 일본 시장. 네,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AV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네.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뭔가 배우 작품 성도 더 뛰어난 감들이 많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몸 좀 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어, 네.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미국의 그 플레이보이 잡지 아시죠? 그런 무대를 주로 한국에서도 사진 찍는 일이 네. 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작품성도 있고 네. 또 에로 쪽 사진도 네.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그 플레이보이 잡지 네. 모델 나오는 거 네. 그런 거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야, 꿈이 되게 크세요. 네. 예, 야망 있는 여자 같아요. 수지 씨요, 수지 씨는. 솔직히 저는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일단 좀 더 열심히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예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그 앞으로 성인 영화를 볼 때 세 분의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주리, 다혜, 수지. 주리, 다혜, 수지. 나는 벌써 기억했다고. 아,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영화도 기억했어. 영화 지금 볼 거예요, 바로 가서. 네. 네. 이따 집으로 보내줄게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성인 영화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아, 정말 저속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근데 아까 다혜 씨가 말씀하셨듯이 뭔가 투자가 되고 뭔가 좀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은 작품성이 있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설 아닙니다. 포르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설이기보다는 예술적으로 가까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어찌됐건 이야, 막힘 없어. 야,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투자 좀 해. 자, 어찌됐건 자극적인 성인 영화 한 편을 볼 것인지 아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난 무난한 영화가 좋다. 기품함 조이스 2.0. 당신의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이런 게 쉽지 않아. 언니들 다시 올 것 같아?